국제천문연맹은 토성을 공전하는 62개의 위성을 토성의 위성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위성을 포함해 총 145개의 위성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는 목성의 위성 개수 95개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 2월 목성에게 태양계 내 최다 위성 보유 행성의 자리를 내어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진 행성으로 재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토성의 위성들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불규칙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지름이 3km를 넘지 못하는 비교적 크기가 작은 위성들로 토성으로부터 거리도 멉니다. 토성에는 오래전부터 수십 개의 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기가 작은 위성은 충돌로 생긴 구덩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토성의 위성은 몇 개의 천체가 깨져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새로운 위성들을 발견한 연구에 참여한 스콧 셰퍼드 미국 카네기 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이 위성들은 거대한 행성의 마지막 잔해일 수 있으며 아마도 얼음이 매우 풍부한 물체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토성의 작은 위성들은 태양계 생성 초기에 일어난 일들을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토성 위성 중 가장 큰 타이탄은 오래전부터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태양계 위성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타이탄은 표면 온도가 약 영하 18도에 달하는 짙은 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1944년 천문학자 카이퍼는 타이탄의 대기에 메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타이탄 대기는 대부분 질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메탄과 수소, 일산화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탄이 기체가 되는 끓는 점은 무려 영하 161도인데요. 그래서 타이탄은 극한의 환경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영하 100도 이하에서 메탄 비가 내리고 이로 인해 바다가 존재한다면 이 환경에 순응하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천문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지난 3월 말 토성 위성 타이탄에서 생명체 단서를 찾기 위해 무인 탐사선 드래곤플라이를 보낼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 외 다른 천체에서 생명체가 존재했는지는 인류의 오랜 관심사인데요. 나사는 2027년 드래곤플라이를 타이탄으로 보내 생명체 단서를 찾는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토성에 100개가 넘는 위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확인하고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 타이탄을 연구함으로써 지구가 속한 태양계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주 뉴스였습니다.